이 내용을 어길 시 글램 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네, 사퇴하시나요? 네, 사퇴합니다. 오늘 뭐 하러 오신지 아시죠? 아, 오늘 뭐 각서 쓴... 소매를 걷어요, 아니면 내려요?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수도 있는데 지은 죄는 없지만 좀 긴장되네요. 얼마나 긴장? 거의 호수에 물결 살짝 이르는 느낌 정도. 어떤 각서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한데 마음에 물결 하나 없습니다. 호수에 물결 살짝 이르는 각서를 드릴 텐데 네. 못 지킬 것 같은 항목이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것도? 아, 네, 가능합니다. 각서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당연한 내용, 꼭 해야 될 내용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건 사퇴할 만하죠. 굳이 이거 각서를 안 써도. 아, 발음 빼고 발음 좀 연습할게요. 갑시다. 네. 네. 안교회 씨. 네. 다 마치고 나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멤버들 다 보라고 회사에 걸어놔야겠습니다. 액자 해서요. 이렇게 대표직을 걸고 각서를 쓰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서비스 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오늘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진짜 좋은 알고리즘, 좋은 정책 결국에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고객님들도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 가지고 서비스 운영해 가야죠.